그럼요, 사기 그럼요. 때인데 어. 내가 술 안 마시고 그 돈으로 가방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기 예, 때였는데 예. 남자들은 그거 갖고 뭐라 하면서 자기는 비싼 데 가서 술 엄청 먹는 아니, 거야.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아. 술 먹는데 돈을 써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막 천만 원씩 몇 개 샀겠다.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종을 막걸리 소주 맥주 이상은 안 넘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의도드세요. 어 맞아. 네. 괜찮아요. 네. 박민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 화 돼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캐릭터에. 아침에 촬영하기 전에 미용실을 들르잖아요. 네. 그 미용실 들르기 전에는 이제 그냥 머리도 그냥 집에서 감고 생얼로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청바지 티셔츠 입고. 네. 딱 들어가면 뭐 안녕 이러면서 이제 놀아요 애들하고 그러다가 딱 이제 분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앉죠. 어. 앉으면 이제 차츰 이제 드라이 하고 아, 이제 메이크업 하고 막 근데 거울을 딱 보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어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도도하게 싸. 근데 제가 변했지도 몰랐어요. 어. 그냥 거울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더니 옆에 있던 해주는 친구들 언니 막 이래하고 왜 언니 그분이 오셨어요 이러는 어.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희한하게 머리하고 메이크업만 하면 갑자기 박민숙이 된다고 빙의 됐다고. 아, 그분들 웬만하면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보기 싫었나 봐요. 진짜 언니 매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아서 막 하는 분들이 공감 많이 하시죠. 예. 그 극 중에서 윤세아 씨가 맡은 역이 홍세라라는 역인데 프로 골퍼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의 미모와 젊음을 무기로 삼는 네, 그런 역할이에요. 너무 예쁘고 몸매도 물씬하고 프로 골퍼인지 모델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멋진 여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젊은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시간 앞에 다행인 미모는 그 어디에도 없어 라는 말을 해요. 나이 드는 건 참 슬픈 일이야. 근데 돈 없이 늙는 건 더 슬픈 일이겠지. 아주 위험하고. 시간 앞에 다행인 미모는 그 어디에도 없어. 너도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거야. 그렇죠. 어, 늙으면 그럼요. 다 똑같은 거야. 어, 근데 네가 지금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너 늙었을 때 네 미모는 어디로 갔는데 실력도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래? 그렇죠. 아~ 거기다 너는 뭐 하는 돈도 없잖아. 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니? 너 그렇게 살 거야? 잘난 척 그만해. 딱 한마디 딱 날려가는데 너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순간 제가 대사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손 뻥 뚫리는. 그러면서 확 저도 배운 거예요. 맞아. 진짜 배워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다른 후배들한테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어리면서 잘난 척하고 꼴보기 싫은 애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시간 앞에 다행이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조금만 더 잘못하면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종혁 씨 앞에서 울던 씨 네, 어, 맞아 정말 화제가 됐거든요. 예. 이혼하자.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끊임없이 당신 의심하는 내가 너무 미친년 같아서 그래. 여보. 진심으로 부탁할게. 나 좀 놔주라. 제발 이혼해줘. 나 좀 그나마 멀쩡할 때 놔달라고. 어? 그 대사는 제가 대본을 딱 읽으면서 정말 옆에 티슈를 반통을 썼나 봐요. 아~ 그 연습하면서도 계속 울었고요. 나중에는 코가 막 밍밍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막상 연기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아마 너무 많이 쏟아냈나 봐요, 에너지를. 그 대사가 사람들은 나한테 전부를 다 가졌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너가 전부란 말이야. 근데 너는 왜 항상 내 옆에 없고 날 외롭게 하니? 어? 막 그 대사인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코끝이 찡하신 것 같아요. 진짜 슬프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막 아려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대사를 하는데. 아유, 이특 씨 눈물을 또 저렇게 또. 그래요. 지금 이특 씨나 은혁 씨나 여자친구의 방송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현성 씨 유령에서 자주 쓰는 대사는 뭐였어요? 제가 이제 사이버 안전국 국장이고 네. 대본이 오래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잖아요, 동욱 씨. 이렇게 그렇죠, 많이 네. 우리가 연습을 할